오늘 트렌드 경제는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. 먼저 오늘 어떤 주제인지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주제는요. 겨울 축제의 경제적 효과 및 지금 최근 계속해서 무섭게 번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에 과연 영향은 없는 것인지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 연결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사실 겨울 오면은 저도 사실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축제가 있는데 눈 그리고 얼음과 함께 하는 겨울 축제가 참 많습니다.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고요? 굉장히 많죠. 뭐 일제 빙어 축제, 네. 화천 산천어 축제가 대표적이고요. 그쵸. 평창 뭐 송어 축제, 인천 강화도 뭐 빙어 송어 축제, 뭐 이 밖에도 양평, 가평, 안성에서 하는 것 등 그 겨울 축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제일 먼저 시작된 게 98년에 시작됐던 인제 빙어 축제인데요. 이게 네? 횟수로는 22년 차를 맞았는데 올해는 20회째라고 합니다. 이게 지난 15년, 16년도에 얼음이 안 얼어서 축제를 취소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겨울 축제는 아무래도 이제 추운, 상대적으로 추운 이제 강원도 지역이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좀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겨울도 그렇고 날씨가 생각보다 이렇게 춥지 않아서 이게 그렇죠? 좀 겨울 축제는 아무래도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죠? 이게 그 얼음 두께가 안전상 한 20cm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해요. 네, 아무래도 네. 그 얼어붙은 강 위에 그쵸.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많게 뭐 수천 명까지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그쵸. 그래서 한 20cm 이상, 25cm 정도는 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올겨울 너무 포근했잖아요. 그래서 얼음 위에서 이런 진행을 해야 되는 축제들이 대부분 이제 연기가 됐던 거죠. 대표적으로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여기가 뭐 매년 150만 명 이상이 찾는 축제인데 네. 이미 뭐 한 차례 연기를 했었고요. 1월 초에 개장할 예정이었던 게 1월 11일로 연기가 됐는데 또 겨울비가 내리면서 한 번 더 2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. 아직 이거 개장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좀 뭐 27일에 개막해서 다음 달 16일까지 21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뭐 예년에 비하면 그 기간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얼마나 따뜻했느냐 올겨울이 그 2019년 연간으로 그 기상 특성 그 기상청 자료를 보니까 네.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1도가 높았다라고 네. 합니다. 그래서 1973년 이래 그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평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고요. 네. 지난해 12월 적설량이 역대 가장 낮은 0.3cm밖에 되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. 그 북쪽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몰고 오는 그 대륙 고기압의 강도가 약해져서 네.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 보면은 사실 이렇게 날씨 때문에 겨울 축제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 축제를 연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좀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그렇죠. 이렇게 얼음이 얼지 않으면 일단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축제 같은 경우에는 연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뭐 이렇게 얼음을 인공적으로 얼릴 수도 없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천수답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. 그래서 뭐 지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 중이기는 한데요. 뭐 예를 네. 들어서 얼음이 좀 약하게 얼어도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인공 다리를 놓은 부교 낚시를 한다거나 네네. 뭐 루어 낚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내 낚시를 하도록 한다거나 눈썰매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아니면 얼음이나 조명을 활용한 이런 조각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좀 대안은 내놓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실제로 지역에서 이러한 겨울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? 아, 예, 그럼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천 산천어 축제만 하더라도 1년에 150만 명 이상이 찾고 있거든요. 네. 2017년에는 한국은행이 그 강원 지역 겨울 축제의 성과 및 시사점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낸 적도 있어요. 한국은행이. 네. 그때 2016, 2017 겨울 시즌에 강원도 지역에 이제 방문한 겨울 축제 방문한 사람들이 342만 명으로 전년 대비 한 29% 늘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강원 지역에 소비 유발액만 2,100여억 원으로 추산이 됐고 생산 유발 효과가 한 1,190억, 부가가치 유발 한 637억, 고용 창출 1,700여 명 이렇게 계산이 됐거든요. 이걸 또 이제 전국적인 효과로 보면은 생산 유발 효과만 3,800억 원,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한 1,660억, 고용 창출이 3,600여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겨울철은 국내 관광 비수기 시즌 아닙니까? 이 오히려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대부분
산간, 오지에서 주로 개최되다 보니까 본가 소득이라든지 낙후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어쨌든 하지 않는 것 대비해서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면 각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 축제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, 사실 근본적으로 지역 축제들을 보면은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큰 변화도 없고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도 좀 나오고 있죠. 일단은 맞서서 얘기한 것처럼 날씨 때문에 네. 천수답식으로 얼음이 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해서 뭐 한국은행 그때 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얼음 낚시 같은 거는 이제 축제 중반 이후로 좀 밀어놓고 네. 오히려 날씨에 상관없는 어떤 체험형 프로그램을 축제 초기에 배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대안으로 나오고 있고요. 화천 그 도심에 뭐 선등거리 야간 불빛이라든지 뭐 동굴을 활용한 얼음 광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체험거리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. 또 사람들은 스토리에 열광하지 않습니까? 스토리텔링이 네.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몰리는 축제를 기획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좋은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게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역이라는 아주 작은 역에 있는 산타 마을을 들 수가 있습니다. 네네. 뭐 산타 조각상 있고 산타 썰매 있는 체험 프로그램인데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경북 봉화랑 산타 클로스랑 별로 뭐 상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지역에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. 아. 뭐 알몸 마라톤 대회도 해서 이제 체험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또 지역 특산물 딸기가 있는데 이게 한 12월 25일쯤 되면 제일 맛있어지는 딸기다. 또 색깔도 빨간색이다 해서 이걸 이제 산타 딸기라고 포장을 해서 네. 사람들에게 스토리를 입혀서 판매를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성공적인 축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지자체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. 정부 차원의 좀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그쵸. 나오고 있고요. 네,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일단 다양한 축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지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좀 지원이 있어야 좀 이게 좀 부응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이 가운데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이 돼서 이게 또 국내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들은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? 그래서 아직 이 국내는 확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또 네. 안심할 수는 없죠. 그렇죠. 그 어제였죠. 21일 날 그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일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하고 있는 그 중국 국적 여성의 상태 그래도 좀 현재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다만 이 환자와 뭐 비행기 내에서라든지 공항에서 접촉한 승객 한 44명이 있어서 보건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. 일단 이게 이제 지자체로 확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차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. 그 더 중요한 거 이제 중국 정부의 대응일 테고요. 그래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우한 폐렴을 사스 그리고 메르스에 해당하는 을류 그 전염병으로 지정을 했고요. 대응 수준은 그보다 더 높은 갑류 전염병 수준으로 상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정부가 모든 단계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모든 단계에서 격리 치료와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요. 환자가 만약에 치료를 거부하면 중국 공안 당국이 강제로 이걸 실시할 수도 있고 공공장소에서 검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겨울축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과 또 최근에 발발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로 국내 내수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간략하게 확인해봤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 함께했습니다. 기자님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